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일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미혹의 영혼 어떻게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가 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의 식민지들을 강탈하여 태평양의 지배 세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됐죠. 초반에는 일본이 기선을 잡았으나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을 전환점으로 제세가 기울어갔죠.
미국은 나중에 오키나와 섬을 점령하였고 도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도시들을 공습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그것을 끝으로 일본은 미국의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 미국을 공격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육군의 군사력은 물론이고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도 여러 채 갖고 있었고 수많은 군함들과 전투기와 폭격기로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한 게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인도차이나 반도,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버마 지역을 순식간에 공격하여 점령했죠. 그러나 일본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잠재적인 전쟁 능력과 그 비밀 병기였던 원자폭탄의 존재였죠. 당시 원자폭탄은 미국이 아주 극비밀로 개발하였던 병기로서 그 원자폭탄의 위력은 일반 폭탄으로 이루어진 게 TNT 폭약인데 TNT 폭약에 1만 5천 톤에 버금가는 위력이었습니다. 1만 5천 톤. 이 원자폭탄 두 개로 죽은 일본 국민들이 무려 25만 명입니다. 폭탄 두 개 떨어뜨렸는데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25만 5천 명이었다 합니다. 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충주시가 지금 10만이거든요. 얼마나 그 원자폭탄의 위력이 대단했던지. 이 폭탄 두 개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영적 전쟁이 돼 있습니다. 영적 전쟁.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바로 악한 영들인데 이들의 정체와 이들의 공격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이미 패망한 전쟁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원자폭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사리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했겠지. 그리고 사실 일본이 미국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일본과 미국의 국민 수나 산업 능력은 비교가 안 됐죠. 그럼에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군사력으로, 항공모함으로, 전폭기로 미국의 배들을, 항공모함을, 전투기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결국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해서 그들이 원래 노리고 있던 인도차이나 반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있던 고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지하자원을, 지하자원이나 이 자원을 노리고 점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으로서 그렇게 해서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쟁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던 게 뭐예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또한 미국의 비밀병기였던 원자폭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모하게 전쟁을 벌였던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악한 영의 정체,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습니까? 알고 있는 목사들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훈련시켜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정의 용사를 양육했겠죠?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탄이 공격하냐는 거야. 뭐 말이야 그럴듯하지.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천사예요. 천사. 타락해서 그렇지, 쫓겨나서 그렇지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장인 사탄, 원래 사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타락한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인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을 총체적으로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루시퍼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하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열두 사도들을 우습게 무너뜨렸던 놈들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이미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서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일곱 개의 교회 중에 얘기했잖아. 유대인들이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탄이 다 어디 갔겠어? 귀신들이 어디 갔겠어요? 걔네들은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지구가 이 인간이 이 땅에 만들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내려와 있었어요, 걔들은. 그런데 여전히 있지. 그럼 예수님 당시에 우글우글 하던 그 귀신들이 지금 어디 갔겠어, 지금?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포로가 됐다니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 보내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승사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야. 사실 사울을 공격한 악한 영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불의신은 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신은 악령. 그렇다고 뭐 사탄이 뭐 하나님의 부하가 되겠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잖아. 어전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충직한 신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목적과 성례와 공격, 능력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다는 것이에요. 쭉정이가 누구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신의 영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 천국 가는 기적. 그럼 이 땅에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순적하게 형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뭐야? 귀신이 부르죠. 중간은 없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귀신의 포로도 아니고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는 게 되는 일이 없고 늘 힘들고 지치고 인생의 짐과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고통스럽게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니 그 교인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럼. 네, 귀신의 포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 독사가 누구야? 귀신들이에요. 귀신의 새끼가 누구야? 귀신의 좀비가 되고 있는 좀비. 다 어디 갔어? 그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그랬습니다. 전부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기지 않는 자는 뭐야? 생명책에 없다는 거야, 이름이. 그럼 이기는 게 뭐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이 누군가 잘 알고 이들의 공격을 막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대가 뭐야? 죄이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이야. 이게 똑같아요. 죄하고 귀신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귀신들은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놈들입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하는 자. 들어봤죠? 시험하는 자. 시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테스트. 뭐를 테스트해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게 뭐야? 그 죄를 짓는 거죠. 죄에 걸려 넘어지다. 시험하는 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에는 기본적인 얘기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이 2장의 말씀도 이 묘계영, 묘계영이라는 게 뭐냐면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영이라는, 모든 귀신들을 총체적으로 묘계영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아주 이 능력이, 영적 능력이 탁월한 고급 영을 묘계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묘계영을 보내서 미혹시키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쭉정인지 알곡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갈라내서 내 백성은 천국에 드리고 아닌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보내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얼마나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능력도 아니야. 이 파워,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파워, 힘, 능력, 위력 똑같은 말입니다.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할 때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 위에 묘경이 타고 앉아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묘경이 지배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인가, 이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수가 없는 내용 아닌가, 이건 귀신이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아니 다 묘경이한테 사로잡혀 지옥으로 갈 운명이라니 이게 말 같은 소리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목사들과 대부분의 이 교인들이 묘경의 정체도 모르고 싸워질 능력도 없고 공격 계략도 모르잖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총도 없고 적군이 누군지도 몰라.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죽은 목숨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적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피난 그쪽으로 가다 죽는 거야. 설령 도망가더라도
얘네들이 총으로 쏘면 뭐 힘이 있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야.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똑같이 사업이 망하고 똑같이 이혼하고 똑같이 애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어? 그러잖아. 뭐가 달라? 그러면서 아 우리는 믿음 있으니까 천국 간대. 믿음이 지가 믿음 있다고 하면 담임 목사가 믿음 있다고 인정해주면 교인들이 믿음 있다고 인정해주면 교단에서 믿음 있다고 인정해주면 그게 예수님이 그냥 아 그러냐 그러면 알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예요. 고린도서 보셔요 한번.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지식과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내가 무슨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은 결과가 뭐예요? 전부 기적이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겨자신민도 있어봐라. 나 기적 일어난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셨냐고. 그거 뭐 성경이 거짓말이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거나 중간에 어딨어. 아니 성경이 진리라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며.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성경대로 안 살고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 왜 그랬을까? 지금 얘기 안 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책에도 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악한 영의 정체나 공격 계략이나 얘들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주시겠어? 당신의 종한테는 알려주겠지. 당신 백성한테는 알려준다니까. 그럼 내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당연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아주 이례적인 사역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이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활동성이 귀신의 활동, 귀신의 정체가 어떻게 되고 귀신의 공격을 어떻게 하고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의 증상은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싸워서 얘네들을 뽑아낼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얘네들의 정체와 공격을 드러내는 알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한테. 나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저도 어머 가서 본 적은 없지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잖아. 아 그거 뭐 하는 사람 있다는 거 듣고 그렇지만 아니 내가 뭐 무슨 능력으로 앞으로 내가 귀신 전도사가 돼서 귀신들이 어떤 놈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뭐 제 능력으로 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니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계속 귀신의 정체나 이 미혹영의 공격에 대해서 쭉 알려주시고 직접 귀신 들린 자들을 3년 동안 보내주셔서 훈련시켰어. 그리고 사역을 열어주셔서 영상학교 열어주신 8년 됐습니다. 내가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잖아. 여러분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귀신 얘기 전혀 못 들어봤던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지. 왜? 성경이 없으니까. 있었다면 다 목사들도 가르쳤겠지. 비밀이니까.
비밀을 맞지 않으면 모르니까. 어쨌든 뭐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하, 세상을 보세요. 오늘 심판의 날이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기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종말에 나는 알지 못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신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썼던 당시에 바울이나 사도들은 그 당시에 종말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쓰고 얘기하고 있잖아.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종말이 안 왔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뭐야? 저한테 왜 이 얘기를 해 주셨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 이제는 심판의 날이 이제는 뭐 초입기에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던 이 비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래서 더 이상 귀신들에 속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들은 여러분이 그래서 정용사 하나님이 후보생으로 여기 불러주셨다니까. 다 뭐 소설 같지. 뭐 여전히 실감 나지도 않고. 뭐 실감 나든 안 나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한테 당해서 인생 답이 없어서 여기 왔잖아. 그래서 제가 귀신 뽑아주고 귀신 쫓아내고 건강하게 되돌리고 또 삶도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그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지 8년 됐다니까. 증명해 보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떠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미혹여행이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지 않겠어? 자,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 지도자 누구겠어? 내 신학자와 목사들 혹은 장로들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만 노리는 사격 그런 군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저격수입니다. 저격수. 저격수가 가진 총은 일반 병사들이 가진 총하고 좀 다릅니다. 총신이 길어요. 총신이라는 거는 그 총알이 총 안에서 이렇게 이 총열이라고 하는데 여자도 잘 모르겠지. 하여튼 총이 길쭉하잖아. 그 쇳덩어리가 있잖아. 쇠막대기가 있잖아. 그 구멍이 빵 뚫려졌거든요. 그 안에 이 홈이 8개의 홈이 이게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빵 쏘면 그냥 빵 날아가는 게 아니라 뺑뺑뺑뺑 돌면서 날아가지. 왜 그럴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항상 직진하는 다른 데로 못 나가게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패져서 확 돌아가니까 돌면서 나가는 거야. 그럼 길면 길수록 그렇게 그 힘이 세겠죠. 그래서 저격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총실이 깁니다. 그리고 망원렌즈가 달려져 있어요. 왜? 보통 길게는 3km에서 4km까지 된 거리에서 총을 쏴서 저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1km가 여기서 여러분 1km 1000m잖아. 1000m 있는 사람 잘 가물가물합니다. 개미 새끼처럼 보여요. 그런데 2km, 3km에 있다. 맨 눈으로 안 보이지? 그래서 망원렌즈가 달려있는 겁니다. 망원렌즈를 보고 이렇게 겨눠가지고 쓰는 거잖아.
본인은 알지도 못하지, 총알이 날라오는지를. 하도 멀리서 날라오니까. 물론 저격수는 항상 은폐된 곳에, 이렇게 자신을 눈동자만 딱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 가리고 있죠. 그렇게 쏘니까. 주로 누구를 쏘냐고? 지휘관들을 쏩니다. 장군들. 지휘관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물론 그런 사람 없으면 일반 군인도 쏘겠지. 왜 그렇게? 지휘관을 죽이면 그 군인들은 오합지졸이지. 그죠? 우왕좌왕하다가.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마귀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누구를 먼저 포섭할 것 같아? 당연히 지휘관인 교회 지도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얘기 나오죠.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 유대교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 유대교의 아주 높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마귀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선지자들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나비라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똑같아.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셔서 한번 나비는 목숨을 걸고 뭐 이렇게 해서 나비? 뭔 나비요? 뭐 저는 제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이게 아마 히브리어인가 보다 하고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공격한다. 뇌를 공격해서 속여서 세뇌시키고 중독시킬 것이다. 이거죠. 악한 영들은 제도의 달인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치하도록 가르치고 사람만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묘경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지금 세세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지도의 자리. 잘 가르치는 사람. 인기 목사. 유튜브 인기 강사. 대형교회 담임 목사. 이 사람들은 다 지도의 달인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관을 고치시키는, 율법적인 신앙관입니다. 율법적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알죠. 그들이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의 특징은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고 천국 가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주일성수, 11조, 교회봉사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전부 율법적인 신앙관입니다. 물론 그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아, 주일 성수. 교회 봉사. 목사 말 잘 듣는 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을 먼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하는 목사도 없거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다니까? 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개무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들이 만든 거 이거 열심히 하면 된대. 영적 기도하면 천국 간대. 영적 기도하는 거나 영접하는 거나 어떻게 똑같아? 여러분 중학생이 고등학생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야 이제 대학 공부해야 되니까 1학년서부터 공부 열심히 했다고 다들 열심히 하죠. 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 그러죠. 1학년 내려가면 그렇지만 3년 동안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 영접 기도한 거 영접하는 거는 어떻게 똑같아 그게? 아니 근데 교회에서
영접 기도만 하면 영접한 거라고 가르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게 똑같이 아니 이런 세상에 가짜가 어딨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통합니다. 왜?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가르치겠어. 자, 내가 왜 미혹영이 누구를 포섭해서 세뇌시킨다고? 교회 지도자. 알아서 다른 뭐 교인들은 알아서 그냥 뭐 분별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래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양들의 목자를 주로 사냥한다. 여기서 마귀는요, 귀신하고 이렇게 마귀나 귀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섞었었는데, 성경님께서 마귀는 고급용으로 아주 파워가 센 이 지도자급 귀신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일반 귀신들은 하급 귀신들이에요. 이 마귀는 미혹용으로 속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목자, 양들의 목자가 주로 누구야?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미혹의 영들이 교회에 운집해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교회 바글바글 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어디를 점령하냐고? 방송국. 정부 청사. 경찰서. 이런 데 점령하죠? 아, 쓸데없이 어디 농장. 그런 데 점령하나? 어? 그런 데 점령 안 해. 뭐 식당. 아, 식당. 여기 점령해야지. 네, 왜 그렇게? 그거는 당연히 안 해도 다 내 거네. 자, 그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겠어? 당연히 교회를 먼저 내가 딱 점령해야지. 그죠? 얘네들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내 거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빛이 되는 교회에 어떻게 범접하니? 기가 막혀. 악한 영들이 지도하는 이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종의 이름을 가진 악한 영들도 많다 그랬습니다. 자, 목사의 신분을 가진 악한 영들이 많다. 귀신의 좀비라 그러더라고. 좀비. 학식이 있는 자들이 귀신의 접촉이 많다. 많이 배운 사람. 왜 그렇게? 똑똑하니까. 많이 아르니까. 그죠? 자기 생각이 옳지. 귀신들이 넣어주면, 그래, 나는 뭐 박사학위 받고, 나는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공부를 얼마큼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옳지.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듣죠.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속입니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은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러겠어요. 자, 귀신이 주로 이 교회 지도자들 이 지식,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미혹시켜서 성공한 증거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안 드는지 평가하면 압니다. 어쨌든 내가 전체 코칭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다 자기 의라는 게 전부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의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급해하지도 않고 자기의 종교 행위, 자기의 성경 지식,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 신분, 자기가 그동안 해온 희생적인 모든 업적들을 아주 만족스럽게. 그래서 그걸 누가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화내잖아, 아마. 목사에게, 목사님, 당신이 얘기하는 성경 그 말씀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성경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해? 그래?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지. 아니 감히 목사에게 나보고 잘못됐다고. 그죠? 한번 해봐. 궁금하면.
저한테 일단 저한테 하지 마요. 나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열받아, 속으로는 열받아도 아 예 그런다니까. 속아 넘어가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나한테 속이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영적 능력도 없고 교회는 제가 전에 칼럼 하나 쓴 게 무능한 교회가 무기력한 교인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고 있다.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 목사들이 무슨 영적 능력이 있어? 교인들도 똑같잖아. 왜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귀신들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개입하진 않습니다. 이 죄인들. 어제 이사야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 24시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오십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 사람들 대부분 교만합니다. 고집 셉니다. 막 겉으로는 아 그럴 수 있겠다고 절대로 자기 행동을 안 바꿉니다. 영상학교에서 뭐 저한테 제가 얘기하면 아 제가 잘못했네요. 아 내가 고치겠습니다. 뭐 얘기는 다 그렇게 하지만 안 바꾸는 사람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나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식구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나는 지도자들을 쓸 때 순종하는 자들을 쓴다 그랬어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두 번째야.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누구라도 내 능력을 나한테 주면 세상 최고의 지혜자도 되고 세상 최고의 지식자도 되고 세상 최고의 능력 있는 자도 하나님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데 뭐 똑똑한 사람 고르겠어요? 잘난 사람 고르겠냐고?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고르지. 그리고 내가 그거 놓아준다니까. 모세. 아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그렇게 보이면서 애굽을 탈출시키잖아. 뭐 지 능력이야? 뭐 모세가 잘생겨가지고 아니면 경건한 성품으로 착하고 어지러워가지고 바로하고 협상해가지고 아이 좀 잘 좀 맞아봐요 그렇게 해서 해결했나? 아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지금 현대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똑똑하면 뭐하고 공부 많이 하면 뭐하고 학교 좋은데 나오면 뭐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러면 뭐해?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 좋긴 해. 내가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셔봐. 세상 지혜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아 우리 목사님 해외 박사야 신학 박사 얼마나 성경 지식이 쫀득쫀득하게 많겠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착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구원 하는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고 교인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어디 있어 그게? 목사들 개척하면 지하에서 안 합니다. 왜? 지하실을 안 가니까. 무조건 100평짜리 이상 지상으로 올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막 빛 여기저기 끌어대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빚 쓰고 박사학위 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학 박사 얼마나 허접한지 모르죠? 미국 목회학 박사
돈만 주면 다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딴 목회학 박사, 아, 외국 박사야, 우리 목사님. 속지 마세요. 솔직히 신학교 간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 내가 신학교 얘기 좀 해야겠네. 처음 보죠? 웬 컨닝을 그렇게 하는지. 아, 공부한 게 짜증났어요, 제가. 그 공부, 그냥 졸업만 하면 되니까. 공부 안 해. 어, 누가 공부를 해. 신학도 공부 안 해. 그런데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학교 뒤에 담배꽁초 소주병 엄청 많더라고.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 딱 되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지.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니,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두 번째, 미호경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여 좀비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터가 사람의 머릿속이 영적 전쟁이라는 전쟁터입니다. 귀신이 뭐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할 것 같아? 아, 귀신은 또 공동묘지에 있고 뭐 학교에 있고 학교 괴담. 왜 그런 데 가면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 가기 전에 벌써 무서워서 벌벌 떨어. 공동묘지 가기도 전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 그러니 귀신이 그냥 이상한 소리 한번 쓱 하면 그냥 귀신 때문에 기절한다니까. 진짜요. 귀신은 어디 있냐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해. 어떻게 들어가게?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둘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믿어지지도 않고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죽는다니까 벌벌 떨면서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 다 뭐 마누라고 새끼고 뭐 직장 다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 죽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냐? 그럼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 사탄이 넣어주잖아. 아니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어떤 생각을 넣어줘? 인간 인본적인 생각,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니까. 어떤 놈이 안 넘어가겠어?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어떤 얘기를 첫 번째, 배 쫄딱 굶었잖아. 그러니까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고 해.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아니 그렇게 쫄쫄 굶면서 이렇게 힘든 게 뭐하래. 육체를 먼저 만족시키라는 거지. 육체의 필요를. 두 번째, 자, 성경 꼭대기에요. 더 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대로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더 내려봐라. 그게 뭐야? 명예.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그죠?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내가 세상에 뭐 다 보여주고 다 줄게 절만해. 그럼 마귀가 사탄이 뻥쳤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 준다고 뻥쳤을 것 같아? 아니요, 능력 있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은 누가 갖고 있게? 사람들이 소유잖아.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너 준다는데 뭐 원래 세상의 모든 이
통치할 수 있는 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통치권이 무주공산이 됐어. 사탄의 지가, 그냥 갈취한 거지. 그러고 지 것처럼 하는 거야. 하나님도 다 아셔. 그렇지만 내버려둬. 왜? 시험하는 도구로 쓰니까. 너도 능력 있어야지. 재물이 있어야 재물로 유혹하는 거 아니야? 재물도 없는데 재물로 유혹하겠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만물의 신 아닙니까? 만물의 신이 뭐예요? 만물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재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지만 그들도 뭐 속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 다 보여주고 다 줄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속이는 놈들인데. 아니야. 아니 목사들은 안 속이고 신학자들은 못 속일까? 장로들이라고 못 속일까? 아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속여 속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파워가 하나님하고 좀 틀려서 그렇지 걔네들도 사람 한두 사람 마음 그렇게 부추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사람의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내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생각으로 속였어. 속입니다. 그게 전부 죄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종으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잖아. 그런데 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 교회에 온 것도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했을 뿐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니까 그 복이 다 세속적인 복,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복인 줄 알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잖아. 지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지. 어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찬양 부르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셔요. 왜 인생이 고단했냐고 그동안? 왜 인생이 답이 없었냐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네. 주여지어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예언도 하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그러잖아. 불법이 뭐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않고 있으니 다 지옥 가는 게 뻔하잖아요. 왜 그렇게? 목사들이 교회 일 잘하고 돈 잘 내고 예배 참석 잘하면 다 구원 받았고 천국 간다고 속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감정이 기복이 심한 자들은 악한 영이 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귀신의 영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들이 전부 귀신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를 한 번이라도 분별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첫 번째 사육감이 어느 직장 다녀? 아파트 있나? 학교는 어디 졸업했나? 집안은 빵빵한가? 그거 먼저 보잖아. 그거 하나도 없고 예수만 잘 믿어도 된다. 본인도 그렇고 서로 그래 요즘은. 서로 뭐 소개팅하고 뭐 손은 안 보지 요즘.
만날 때 서로 보는 게 상대방 돈 얼마나 잘 버나 아니요? 양쪽이 다 봐.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본인의 뜻이야. 부모들도 똑같고. 직장 선택할 때. 여러분 직장할 때 어떤 것부터 선택해요? 돈 많이 주는 데 가는 거지. 어? 정년퇴직, 연금 나오는 데 가는 거요. 전부 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기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데로 가는 거지. 돈 조금 주더라도. 그런 선택 절대 안 합니다.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부자들이 전부 장로시키잖아. 가난한 사람 장로 안 시켜. 돈 없으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큰 결정에서 작은 결정까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모른다 그러면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른다. 그럼 결정하셔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결정했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어?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뭐 된 것도 좀 있겠지. 그렇지만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까? 하는 일마다 순적했냐고. 요한 3세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게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순적하고 건강하게 된다. 뭐 병이 아직도 뭐 안 낫고 있고 하는 일이 된 것도 없다. 그럼 뭐야? 영혼 안 된 거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대.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조건들은 널려 있는데 그거는 다 뭉개고 있어. 성경이 없는 것을 아 이게 구원받은 조건이래. 자의적으로 해석했어. 인생을 보셔요. 여러분 인생을 보시라고. 나도 인생 폭망해가지고 이기도 한 이유가 인생 폭망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고 나는 무조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 그래서 내가 이기도 시작했다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여기 왔잖아. 대부분 귀신들이 넣어주는 건 부정적인 생각이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의심, 낙심, 절망. 이게 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싸움. 이거 전부 죄죠. 고통, 시기, 분쟁, 불안, 산란함은 악한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자기 연민, 서러움, 억울함. 이게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야.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가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그런데 뭐 천국 가겠어? 자기 연민, 미움, 저주, 문제를 일으키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험담하고 어지럽히고 교만하고 집요하고 미혹하고 도둑질, 절도, 강도, 돈에 집착, 낙이 없다고 하는 것들, 일에 집착하는 것들, 번잡한 것들, 만족이 없는 것들, 시기, 질투, 이거 다 귀신들의 작업이다.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은 귀신들이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많이 붙어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주 욕쟁이들 널렸습니다. 전부 귀신들이 아주 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한 형들은 미움, 시기, 질투를 가장 좋은 거름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 늘 말씀드리잖아.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자기 의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아무리 성경에 이렇고 저렇고 해도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네. 그래 뭐 나도 잘못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러는 게 아니야. 무조건 뭐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영상교회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 제가 막 진짜 험악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차피 기도해서 답 없다니까.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냐, 내 문제를 안 해주시냐. 하나님 관심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그만 다니시는 게 딱 좋아. 어차피 여기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곳이니까 자리라도 좀 마련해 주셔요. 답 없지. 여기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 뭐. 남들 다 기적 일어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아니다.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면증 생겨가지고 정신질환 생긴다니까. 영상교에서 자, 세 번째, 미호경은 가정단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도 가정단위로 구원합니다. 귀신도 가정단위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영혼구원 사역이다가 가정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가정구원 사역에서 이게 무슨 뭐 부부 무슨 사역인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단위로 영혼구원을 하는 거죠. 가족들을 전부. 그 영상교는 전부 가정 단위로 오잖아. 그렇게 처음에 혼자 왔더라도 가족들이 나오든가 아니면 간두든가 하잖아. 왜 그럴 것 같아? 가정이 무너지면 귀신들의 밥이 됩니다. 가정은 성의의 성. 이혼했다. 그래,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또 다른 여자 구하든가 남자 구해야지, 그죠? 혹시 행복할까봐. 그죠? 귀신이 어떤 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귀신인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없으면 귀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사냐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떠들어도 믿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데 어떻게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겠어? 그게 백날라니 무슨 소용이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 전체가 마귀의 일터가 된다. 왜 자녀들이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갈등이 있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정이 잃어도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아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안 계시면 괜찮은데 귀신이 아주 와서 숙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대화가 없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대화가 없다는 게 뭐예요? 서로 말하는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아. 사춘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악한 영이 틈타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춘기. 왜 사춘기일까? 자아가 형성되는 게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죠. 그 전에는 애들 5살짜리, 6살짜리, 자기 생각 고집했다가 뭐 막기밖에 더 하겠어? 사춘기 돼봐요. 근데 이제 등치도 커지고, 이제 뭐, 때린다 그러면 뭐 맞아? 안 맞지? 반항하잖아. 자아가 세집니다 이제.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어딨어? 변질된 죄로 오염된 자아인데 이게. 근데 귀신이 슬슬 작업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에 시험이 많은 것도 악한 영들 때문이다. 악한 영들은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정을 공격하여 불화하게 만드는데 기도훈련이 된 가정은 이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가정도 이들의 공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은 두려움, 공포, 만사를 귀찮게 하고 두뇌 회전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귀신이 아주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녀야 소용없다니까. 네 번째로 미호경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를 노린다.
왜 그럴까? 쇠약한 사람, 자주 병에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한 병 병에 걸리면 오래 가고 이런 사람 마음이 어떨까? 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이런 게 가득 차겠죠. 아프니까. 아픈데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까? 받아들이기 쉬워. 이 죄된 생각들을. 귀신들이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 자, 걱정 많으면 잠이 안 오죠? 불면증. 불면증 오래되면 우울증 생깁니다. 공황장애 들어옵니다. 강박증 생깁니다. 그러다가 정신분열, 조현병 생기는 거. 처음부터 정신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면증부터 시작되는데,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항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면 내가 왜 걱정하겠어? 그게 맨날 다니면 뭐해? 덕담 들으면 뭐해? 목사들이 입만 열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맨날 떠들으면 뭐했어? 엄발에 오줌 놓는 거지. 설교 마치면 뭔 얘기나 다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24시간 설교 방송 듣는 거야. 참 불쌍하게 짝이 없지.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위로받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 무슨 답이 있겠어? 그렇게 살다 죽어 지옥 가는 거지. 성령께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빙의가 생겨. 빙의라는 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로 뭐 무당들이 많이 얘기하죠. 퇴마사도 많이 하죠. 빙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거 붙어 있죠? 거꾸로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 하나 손수건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뭐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붙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귀신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이 몸에 온갖 고질병들을 다 만듭니다. 당연히 귀신이 나가면 몸이 회복이 돼야 되지. 물론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도 있고 피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격한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시지. 하나님이 귀신만 쫓아내고 야 나 병 못 고친다 네가 알아서 해라 병원 가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래서 영상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로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니까.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뭐 우리 다 천국 가 심판대 앞에 서면 압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심판하시지 목사들이 얘기한 대로 심판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영은 성경에서 언급한 은사나 신비한 현상을 통해 미혹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미혹영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없는 현상 전부 거짓 기적입니다. 성령춤, 방언 찬송, 임파테이션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몸 벌벌벌 떨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원래 이게 신사도운동의 시작이 캐나다 토론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존 임버의 빈야드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들이 집회 중에 소리 지르고 몸 벌벌 떨고 뒤로 자빠지고 요즘도 성령의 부어라고 뒤로 팍 자빠지는 거 많잖아. 전부 귀신들입니다. 이거. 마을에서 뒹굴고 뭐 낄낄거리며 웃고 이상한 말도 중얼거리고 개처럼 짖고
전부 귀신들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누가 들여왔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가 들여왔어요. 지금도 그 동생 어노인팅 뭐 그거 집회하잖아. 조영규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탁 호빙해가지고 연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두 대표 교회에서 신사동동을 들어왔어.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쑥대밭 된 거야.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 노래나 영서, 성령춤. 집회할 때 왜 이렇게 드럼을 쳐야 되는지 알아요? 성령님께서 로그막 전부 사탄의 자식이다 그랬고, 로그막의 특징이 전자기타와 드럼입니다. 그거를 치면 이게 심장이 이게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혼의 기쁨입니다. 혼의 기쁨. 영화가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히 교회에서도 CCM들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어. 그리고 그게 찬양이래. 그렇다면 성령이 기뻐하셨다면 어떻게 집회가 끝나자마자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막 소리 벅벅 지르는 찬양 집회만 좋아하시고 거기 나오면 꽝인가? 왜 이렇게 마음이 건조해지지? 이게 전부 귀신들의 작업이에요. 우리 영상학교는 찬송가밖에 안 합니다. 내가 뭐 CCM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사에 가사를 내가 그 가사는 생각하면서 나는 찬양하는 거잖아. 기도도 내가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 CC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빠르고 가사가 뭔지도 몰라. 그것을 아주 모든 교회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기가 막히게 속인다니까. 예언 속이는 건 여러분 구약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치유. 자, 중도를 치유합니다. 무당도 치유합니다. 이단교회 교주들 치고 치유 못하는 교주가 이단교회를 세울 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 천부교, 신앙촌 대단했습니다. 한강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뭐 처음에 성령의 능력이었는지 뭐 귀신의 작업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변질이 돼가지고 지가 나중에 천부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부교예요. 그게 죽을 때 2,000명 남았었대. 2,000명 100만 명에서 2,000명 남았대. 능력 나타나요. 치유 능력 나타납니다.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귀신들도 합니다. 내적 치유. 원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내적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왜 시오들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선포합니다 하면 참. 아유 주여. 그게 자기 믿음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그게 전부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영상학교는 영상이 요구하는 이 기도라면 다 나서야 되는 곳이에요. 내적 치유 가면 다 났습니까? 낫는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 나도 알아. 그 사람 6개월 뒤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나섰냐고 물어봐요. 한번 누가 나섰다고 하는지도 몰라. 그러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겠어? 예수님이 아우 너는 어렵다 너는 말고 너는 해줄 수 있어.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방언입니다. 잘 보세요. 다른 성령의 은사는 다 속이는데 방언은 안 속이겠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거잖아, 그거. 아, 예언하는 거 쉽지 않죠? 치유하는 거 쉽지 않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 쉬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건 얼마나 쉬워? 혼자 르르르 한번 되는 거지. 르르르르르 한번 되는 거지. 이거 방언이야. 연습해도 돼. 할렐루야를 빠르게 하면 된대. 할렐루야 하면, 오, 방언이야. 방언 터졌네. 랄랄랄라. 이거잖아. 방언이 뭐야? 성령이 선물이에요. 성령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러면 성령이 다른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이 맞다 그러면.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방언만 했냐고. 이 시대는 방언만 해. 평생 방언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게 성령이 막. 성령이 이 방언이라는 말은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어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방언은 외국어 아니잖아. 천사의 방언이래. 천사의 말을 뭐 바울이 얘기한 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울리는 꽹과리 뭐 그 얘기. 내가 천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영혼을 통해서 얘기해 주더라고. 무슨 천사의 말이 따로 있어? 천사의 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우, 시험 많이 왔네. 그만해야 되겠네. 오늘 제가 요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지 제가 저는 소설로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묘경의 정체를 가리키고 싸워 이기는 법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낫게 해주며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배출하고 영역하고 있죠. 그거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말로 때우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돼야 돼. 꼭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참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 이 묘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무지막지하게 교인들이 당해서 불행한 삶에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약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다 일러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능력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사역에 요긴하게 쓸 수 사용하는 제목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